감정선은요, 가로 3대선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선입니다. 이게 바로 감정선이죠. 네. 세 번째 선입니다. 1번 생명선, 2번 두뇌선, 3번 감정선이요. 네. 자, 여러분, 감정선을 보게 되면, 서양 손금책을 보게 되면 이 선 이름을 러브라인이라고 합니다. 러브라인. 네. 사랑의 선이라는 얘기죠. 사랑의 선. 실제로 그렇습니다. 네. 이 선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, 그 다음에 부부관계, 심장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심장과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. 이 표준 길이가 어떤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. 표준 길이. 자, 감정선은요, 이 표준 길이가 적어도 중지는 넘어야지 됩니다. 중지. 자, 다시 말하면 이 기르기가 중지를 못 넘었다고 치면 이건 짧은 거예요. 최소한 중지는 넘어야 좋습니다. 그럼 중지를 넘지 못했으면 어때요? 좀 짧은 거예요. 그러면 이 감정선 기르기가 짧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풍부하지 못합니다. 좀 냉정할 수 있고요. 네. 감정선이 짧으면 냉정하고 물질적이다. 자기 위주 이성이 강하다. 자, 감정선이 1번처럼 짧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극히 드물게 있기는 해요. 네. 이 정도로 짧다라고 하면 사람의 감정은 아니죠. 네. 근데 일반적으로 감정선이 짧으신 분들은 요 약지까지는 뻗더라고요. 굉장히 짧은 거예요, 이것도. 네. 자, 일반적으로 이 중지 라인은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3번처럼 이게 너무 긴 것보다는 요 표준을 살짝 넘으면, 요 라인을 조금 넘으면 괜찮은 감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감정선이 표준 길이를 넘는다라고 하면 정이 깊고 정신적인 면이 강한 걸 나타냅니다. 네. 이게 너무 길어서요. 여기까지 다 와버려요. 이건 너무 긴 거예요. 네. 지나친 거죠. 자, 너무 길면 열정적이지만 질투심과 독점력이 강해서 상대방을 간섭하고 구속하고, 네.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, 자녀에게도 엄격하고, 부부를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. 예. 그래서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돼요. 너무 긴 건 부족하면 못하다고 하잖아요. 예. 손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, 이 기르기 뿐만이 아니라 출발하는 곳 있죠. 출발하는 이 시점이 위에서 출발을 하느냐 아래에서 출발을 하느냐가 또 달라요. 출발하는 시점이 여기와 이곳에서, 여기 2분의 1이죠. 일반적으로는 4분의 1에서 출발을 하는 게 표준입니다. 이게 표준이에요. 네. 자, 이게 표준인데, 요 정도가 표준인데, 출발하는 이 시점이 너무 올라가 있다. 이게 1번이고요. 이게 2번이에요. 2번처럼 이렇게 올라갔어요. 올라가면 이 구역이 좁아지잖아요. 네. 이 구역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. 자, 위로 올라갈수록 수전노, 돈이라면 무서운 사람이다.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연애를 잘 못하고 애인을 다스릴 줄 모른다. 네. 이게 위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이 구역이 좁아지다 보니까, 네.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.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. 쓰는 거 싫어해요. 어떻게 보면
내곡하다고 해야 되나, 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? 예. 하여간 부족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. 예. 표준보다 위로 올라간 것보다는 표준보다 표준이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.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자유분방하고 또 뭐라고 할까, 여유가 있어요. 이 손금이 위에 붙은 사람보다는 아래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자유분방하면서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. 조금 낭비가 심할 수는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돈에 인색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선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높이가 출발하는 시점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. 예.